안녕하세요. 토닥토닥 한원장입니다. 9월 두 번째 주 텃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. 여기는 옥수수 심어져 있던 곳인데요. 옥수수를 다 지금 수확을 하고 옥수수 대랑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다음 작물을 심기 위해서 땅을 좀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. 김작무 심어져 있는 곳이고요. 김작무가 8월 15일 날 파종을 했으니까 지금 약한달 조금 못 됐거든요. 근데 지금 이렇게 좀 튼튼하게 좀 많이 자란 느낌입니다. 고추 심어져 있는 곳인데요. 고추가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거의 끝물입니다. 아직도 이제 빨간 고추들은 계속 수확을 해내고 있고 아직도 좀 빨간 색깔로 이렇게 변해져가는 고추들이 좀 보입니다.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수확을 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김장배추 심어져 있는 곳이고요. 김장배추 심은 지 지금 한 보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. 지금 상태들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 중간에 보면 군데군데 이렇게 옆에 벌레들이 가에 있는 잎들을 좀 갉아 먹어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. 아마 살충제로 조금 방제를 한번 정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고구마 심어져 있는 곳이고요. 고구마 줄기가 너무 무성해가지고 중간에 잡초를 제거하려고 해도 고구마 줄기 때문에 잡초 제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. 아마 조만간 고구마를 수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쪽은 김장배추 심어져 있는 곳이고요. 김장배추가 집 안에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군데군데 벌레 먹은 것들이 좀 보여서 살충제 방제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. 이쪽은 지금 알타리무 심어놓은 곳입니다. 알타리무가 좀 백에 나와서 어저께 알타리무를 좀 중간중간 솎아내고 북을 좀 해준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쪽은 대파를 심어 놓은 곳이고요. 이쪽은 지금 쪽파들을 심어 놨습니다. 대파도 뭐 특별하게 장애 없이 잘 자라주고 있는 것 같고요. 쪽파는 금세 자라가지고 지금 군데군데 이렇게 좀 솎아가지고 좀 사용을 한 상태입니다.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시 또 쪽파를 심어 놨습니다. 대파보다는 좀 쪽파가 좀 빨리 자라고 좀더잘 자라주는 것 같습니다. 대추나무 심어져 있는 곳이고요. 대추나무 가지가 크게 세 개로 이렇게 나왔었어요. 그래서 제일 튼실한 놈을 이렇게 말뚝을 박고 기둥을 세워서 좀 고정을 해 주었습니다. 그랬더니 좀 큰, 제법 큰 대추들이 이렇게 몇개 달려가지고, 익어가고 있습니다. 올해는 추석이 좀 빨라서 아직은 좀덜 익은 것 같고요. 조금 더 지나면 맛있는 대추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. 이상으로 텃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